경주리 1200m제 6경주 땅끝 해남 전남 도민체전 기념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8번, 9번, 5번 네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면서 안쪽 7번 마 위즈 스피드 계속해서 1마 신까지 앞서면서 5번, 7번, 9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안쪽에서는 6번 마 옥녀봉 바깥쪽에서는 3번 마 드림아이가 따라붙습니다만 직선주로 5번 마 대군마마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안정권입니다. 5번 마 대군마마 2위는 7번 마 위즈 스피드 추격합니다. 바깥쪽 3위는 10번과 9번이 맞섭니다. 5번 마 대군마마 7번 마 위즈 스피드 10번 마 샤인퀸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 4등급 경주인 제7경주 11마리 출발했습니다. 반마 신차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황금천하, 10번 6번 8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10번 황금천하와 바깥쪽 6번 시대소망 2마리가 앞서면서 6번 시대소망이 이제 선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마 시대소망과 안쪽에 10번마 황금천하 2마리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가세는 8번마 시티울보가 계속해서 3위 안쪽에서 10번마 황금천하와 6번 시대소망 2마리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마 시대소망이 넘어서고 있고 외곽에서는 8번 시티울보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8번 10번 시대소망 시티울프 황금천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0번이 좀 그 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했는데 걸음이 보니까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뭐 라스트에 버텨줘가지고 우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뭐 첫 기승이거든요. 저격도 안 해보고 첫 기승인데 타임은 그렇게 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레이스가 약해가지고 그래갖고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승해서 기쁩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경주 이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모델라인의 단독 선두 경주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모델라인 여전히 6마 신차 이상 크게 앞서는 가운데 2번 모델라인 4코너까지도 계속해서 단독 선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2번 모델라인의 선두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4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하나 기수가 기승한 2번 모델라인 단독 선두에 단독 2위로 달리고 있는 7번 장산 카우보이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 5번 정상철력 3위권 도약을 꿈꿉니다. 이제 1번 황금지상도 외곽에서 추입을 시도하면서 2위권까지 진출합니다. 2번, 1번, 7번, 2번, 1번, 7번, 2번 모델라인 선두 지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 작전상 저는 최고 인기마를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최고 인기마가 좀 그 무빙에서 끝걸음이 너무 좋길래 끝걸음이 없게끔 나를 따라와서 끝나게끔 최대한 그런 작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1등 인기마를 이기면 내가 1등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작전을 생겼어요. 말 이름이 모델라인이라서 라인이 저랑 좀 맞지 않나. 그 네. 끝이에요. 네.